한반도 위기론이 거센 일본에서 27일 육상자위대가 실탄을 사용한 대규모 훈련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자위대는 시즈오카현의 고텐바시 히가시 후지 연습장에서 연례 훈련인 후지 종합활용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훈련에 동원된 병력만 2,400명. 전차 80대와 항공기 20대까지 동원돼 이날 하루만 2억 9천만 엔어치의 총무게 36톤의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일반에 공개된 훈련 중 역대 최대급입니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다음 날 열린 훈련이라 일반의 관심도 남달랐습니다. 현재 언론은 이날 훈련을 관람한 일반인이 약 2만 4천 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非常に不安でしょう。 日本を守る人たちのやっぱりその姿を見たいっていうことと、終戦記念日の後ですから、やっぱりそういうような歴史をね、我々も平和な時代に生きてますから、我々もそういうものを見ておかないと、やっぱりね、ちょっと心配じゃんね。そうですね。やっぱ音とかすごくて、はい、びっくりしました。はい。 훈련에는 올해 처음 도입된 수륙 양용차의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내년 3월 신설 예정인 상륙작전 전문부대 수륙기동단의 주력 장비입니다. 자위대는 6년째 낙도탈환이라는 같은 내용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방위가 주목적입니다. 헬리콥터로 자위대원들이 섬을 정찰하고 전차를 동원해 섬을 되찾는다는 시나리오로 진행됐습니다. 최대 규모의 실탄 훈련을 진행하며 막강한 화력을 과시한 일본.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서 중일 관계가 또다시 요동칠 조짐이 보이는데요. 다음 달 8일 양국 국교 정상화 45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주목됩니다. 주간 세계 군사였습니다.